그 하얀 트림 얘기하다 말 이거는 나는 그 먹방 이 리뷰하고 영상 하는 그 영상 퀄이 좋고 그 진짜로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일 같아서 나는 이분을 한번 실수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나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생긴 게 일단 문희준을 닮아갖고 좋아요. 넘어가고 찌양 명송이라 합방하네. 와 대박이다. 방금 올랐는데 요즘 찌양도 그렇고 감스나 먹방 BJ들이 명수형이랑 하하형이랑 합방 많이 한다고. 소대장님도 하하형이랑 합방했던데. 메이저 유튜버나 BJ들이랑 합방 자주 한다. 유재석은 유튜브 하면은 100만 얼마 만에 찍을 수 있을까? 파급력 개쩔 듯? 맞지? 나 아직 유튜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할명수도 야 벌써 25만 명이네. 할명수가 무슨 뜻이야? 유재석 유튜브 하면 아시아권까지 해서 1억 가능하지 않을까? 1억은 좀 에바인 것 같고 500만 정도 찍지 않을까? 500만? 아 가스 할명수. 아 그래서 할명수야. 그랬구나. 대박이네. 감스트에 이어서 이렇게 쯔양님이랑 또 하고. 대박. 머박이네, 머박. 나도 합방제이 같은 거 오긴 오는데. 누구한테 오냐면, 트로트 아저씨한테. 여기 트로트 부르시는 약간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합방제이 하던데. 죄송하다 그랬어. 못한다고. 트로트 가수분들? 내가 노래를 해서 그런가 봐. 욕느구나. 늦잠 자서 일어났는데 계좌를 보니 눈이 멀었다. 월요일에 예수금 채워 올 테니 하루만 견디고 계세요. 손실을 많이 봤구나. 난 근데 이걸 봐도 뭐가 어떻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4억 5천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가? 너 이거 볼줄 아냐, 랄프야? 너잘 모르지? 네. 주식을 아예 안 해봐갖고. 더하기 빼기는 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잃은 거야? 총 손실 손익이 이게 1억 2,692만 원을 빼니까 3억 2,855만 1,777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이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27% 이거야? 4.5를 넣어서 3.2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 1억 2천을 잃었다. 4억 5천 넣고 1억 2천을 잃었다. 마이너스의 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 맞네. 대웅제약. 뭐 엄청 빠졌구나. 일양약품, 한진칼, 한국파마. 넣는 곳마다 그냥 계속 낙이네, 낙. 용내가 더 잘하. 그게 더 이득이겠다. 빨리 안 오고 뭐 하냐고 하려고 했지만 그의 계좌를 보니 납득이 갔다. 제약주는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 용내야 건강보다 방송이다. 그리고 장난으로 식사 데이트 비용 1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진짜로 100만 원어치 별풍 받아서 유부녀 누나와 식대를 했다. 와. 용누 화이팅. 근데 일단 유튜브가 잘 되잖아. 1억 2천을 잃었지만 1억 2천 이상의 수익이 있으니까 잃은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엄청 잘 될걸? 풀 영상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유튜브로 한 달에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번다고. 그러니까 손익이 아니야. 컨텐츠인 거고 이거는. 근데 진짜 리얼 찐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저 정도로 떨어지면은 진짜 속 많이 아프겠다. 제니 구독자 444만. 와, 어마어마하다. 영상 하나 올렸을 뿐인데. 대단하다. 444만. 유아 인스타 짝꿍 추가 폭로글.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 사실 유아가 나한테 아니야. 그 넘어가. 야, 무슨 계란볶음밥이 이 조회수가 9,552만. 대단한데, 이거 계란볶음밥 하나 만드는 걸로 엄청난 수익을,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겠구만. 와, 씨. 대단하다. 와. 이렇게 대단한 소식들밖에 없지. 나는 왜안 대단해지지? 준아 방송 진짜 접는다네. 황금 있네. 이거 마지막 방송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송하나 63시간째 방송하고 있다고? 접는다는 게 어그로지. 적긴 뭘 접어. 근데 이게 진짜 좀 약간 한심한 거는 그거야. 이게 뭔가 방송 접는다 그러는데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는데 그 뒤로 방송 키면은 낚인 거를 인정을 못 하고 접는다며요. 방송 접는다는데 방송을 접는다 했는데 왜또왜 켰어요? 방송 접는다 해놓고 왜 해요? 미지랄 존나해. 지가 낚인 건데. 아, 지금도 방송 중이야? 꿀잼이네, 꿀잼. 아, 나는 형 방송 접는다 유튜브에 그래도 안 먹뱅 믿어. 올려주세요. 나는 방송 접는다 그래도 안 걔는 믿어. 영정 떨어져야 접는 거라 생각한다. 근데 마이너판에 이렇게 한번 피바람이 불었지. 가디언 정지당하고 또 어떤 남자 하고 뭐 가디언이랑 엮여갖고 같이 뭐 영정당하고 영정 많이 당했네. 그리고 세자인가 걔도 팝콘 갔다면서. 가디언. 갓희언. 가디언 아니야, 가디언. 마이너판 망했다고. 근데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었냐? 뭐 열심히 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옛날에 난 재밌게 봤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질리더라. 세자 팬더TV 1위라고 시청자. 야무지네. 거기서 뭐 한대니? 쌈편대 펴도 되겠지? 저는 그냥 중고 새끼고요. 아프리카 그 플랫폼에서 예, 머리, 몸통, 배가 그 꼬리가 있다면 저는 그냥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팬더 부배가 대통령 아니었노. 메이저의 기준은 뭐
일단 5,000달러 이상 막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한 5,000달러 이상 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메이저 아니야? 그렇다고 하기엔 나는 중꼬지 그냥. 나는 오늘 좀 조용하게 방송할게요. 목이 좀 아까 많이 잠겨가지고 조용조용히 얘기를 했는데 이런 톤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오늘 조용조용 조근조근 얘기하니까 내 목소리가 되게 좋게 들릴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좀 조근조근히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형님 어머니 생신 때뭐 하셨나요? 그냥 선물 챙겨드리고 뭐 엄마 집에서 그 잡채랑 뭐 김치랑 싸주셨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왔다. 근데 나는 뭐 엄마 생일 가지고 거짓말 치고 그러지 않아. 형살은 안 돼. 물론 엄마를 보러 간 시간이 짧고 그래도 어제 쉬길 잘했어. 그냥 근데 나그 다이어트 회사에서 그 사실 숙제가 들어온 게 있긴 있거든. 근데 내가 성공을 해야만 뭔가 숙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야. 생각 중이야. 생각만 하고 있어. 한다면 2월 달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일단 먹는 게 너무 좋고요. 2월 달 돼도 먹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숙제금이 괜찮다. 그러면 좀 살을 빼볼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안할 거예요. 안준마라고? 그치, 나한테는 어찌 보면 진짜 안준마지. 연례 행사야, 그래. 채팅. 알았어, 알았어. 안 해, 안 해, 안 할게. 안 해, 다이어트 안 할게, 얘들아. 자, 무료 광고. 네, 내가 못 빼면은 그 회사에서도 그 손실이 있으니까. 호하. 반갑다. 어서 온나. 9시에 키는 거 괜찮냐, 근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9시에 키는 게 괜찮은지. 신나린 울면서 방종했다고? 그런 말좀 그만 전해줘라. 내가 잘못했어. 나린인 줄 알았으면 말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미안해. 그게 음영진 부분이 약간 그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나온 거고 자세히 보니까 거뭇거뭇하지 않아. 그만해라 얘들아. 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알 거야. 내가 BJ 까서 뭐 하겠냐. 내가 까는 BJ는 진짜 까도 될 BJ만 깔게. 예를 들어서 너네가 다 싫어한다. 그럼 깔게. 아이, 걔도 얘기 그만해라. 나한테 너무 많이 까여갖고 걔도 내 연금 나오면 싫을 거야. 그만해. 다혜랑 통화하라 그러는데 다혜랑 통화할 일 없어요. 미안한데. 다혜랑 그만 좀 엮어라. 3시간 동안 소통하고 있다고? 나 지금 방송한 지 방송 시간 표기 안 해놨네, 랄프야? 어째서지? 2시간 25분 했어? 너 오늘 좀 피곤하냐? 목소리가 왜 그래? 피곤해? 괜찮지? 조곤조곤 나도 오늘 좀 조근조근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DR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아 그만 장문으로 해 임마. 그런다고 내가 낚이겠냐 임마. 호들갑 좀 떨지 마. 나좀 배가 고프네. 먹을 거 없을까? 불닭볶음면이고요.
뭐 시킬까? 집에서 먹을 건 없는 것 같아. 잡채 조금 남아 있는 거. 엄마 잡채? 아, 맛없어. 솔직하게. 왜 고개 끄덕여? 씨.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좀 먹뱅 해주세요. 미쳤어 나? 아니 끄덕인 게 아니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는. 이 새끼 패드립 치네. 야 나는 우리 엄마 직계 가족이니까 당연히 맛없다고 해도 되지만 넌 맛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저 맛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형님. 어제 좀 먹는 거 보셨잖아요. 엄마가 새끼 방송 몇 끼 먹길래 배고프다 하면서 민망해하냐? 엄마가 방송에서 자기 언급 좀 그만하래. 어 그냥 그만하려고 얘들아. 어 빵구 났다. 야, 말 그만 전해라. 이제 말 전하는 애들 싹 다 쳐낸다 이제. 야, 뭐 좀 먹자. 뭐 좀 시켜봐라. 응? 엄마랑 사이가 좋다. 뭐 좋고 안 좋고라기보다는 이제 가족끼리는 안 좋아봐야 얼마나 안 좋겠어. 우리가 뭐 완전 서로 완전 손절하고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낼 정도의 그건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좀 많이 쌩까 썼던 건 있지. 어. 그 엄마의 그 태도 때문에 어. 가끔씩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자주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가끔씩 보고 선물 드렸어. 뭐 로봇 청소기랑 뭐 저 뭐야 즙이랑 뭐였지 향수랑. 유튜브에서 유입된 시청자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다 복치야. 어 유튜브에서 볼 때에 비해서 생방송이 별로 메리트가 없나 없냐? 나는 이게 좀 소통할 땐 조근조근히 하는 게 좋아서. 이민호 시키면 되겠습니까? 뭐 시킬 건데? 나 좀 센 거 안 먹고 싶어. 어. 약간 뭐 국물을 원하십니까? 그런 건 백날 해도 안 좋아해. 돈이 가장 입꼬리가 높게 올라가신다. 그래. 아 유튜브는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집이 많이 가미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더 재밌지 아무래도. 어. 아 나도 근데 폰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이게 폰 노트 10 플러스 언제까지 쓰냐? 어 BJ들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폰 이렇게 올려놓고 책상에 못 올려놓겠어. 이게 좀 오래된 폰 같아서 1년밖에 안 됐는데 해봤자. 어 요즘 최신 폰 안 쓰면 뭔가 좀 뒤처진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다들 폰을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던데. 경제적 능력이 안 돼도. 근데 나는 경제적 능력이 돼도 굳이 폰을 바꿀 필요는 못 느끼겠는데 왜 폰을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 어 아이폰은 나는 죽어도 안 쓰고 싶다. 난 통화할 때 녹음 안 되는 폰은 폰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 일단은. 그리고 삼성페이가 존나 편해. 나는 결제할 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폰이 이렇게 있잖아. 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폰이 딱 있다. 폰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띡 바로 결제할 수 있잖아. 어 난 이게 진짜 편하다고 생각을 해. 어 페이 진짜 편하지 않아? 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삼성폰이 안 이쁘다 그러는데 그거 개소리지. 삼성폰 얼마나 이뻐. 100만원 결제되셨습니다. 어 이 삼성폰 진짜 이뻐. 삼성폰이 그 디자인 1등 했대. 삼성폰 어 스마트폰 어떤 흑인 유튜버가 이거 했는데 리뷰한 거 있는데 어 그거 한번 보여줘 봐봐. 핸드폰은 삼성이지. 그러니까 근데 아이폰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긴 하지. 시가총액이 애플이 우리나라 총 모든 종목 그거보다 더 많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야. 대한민국 영토의 강하다의 니콜. 어 미국 1300만 테크 유튜버가 선정한 폰 롱도르. 이분 대단하신 분이야.
이분 구독자 살국수는 어떤가요? 이분 구독자 내가 20만 명 때부터 봤는데 벌써 1500만이나 됐네. 요즘 면허증도 넣고 다닐 수 있어서 휴대폰만 들고 나가면 못하는 게 확실히 없어요. 영어를 써야 돼. 난 이분 23만일 때 봤었는데 벌써 1500만 찍었구나.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날 모르지. 미국의 1300만 테크 유튜버가 마르케스 브라운리 선정 2020 폰롱더르 베스트 빅 스마트폰 샤오미 미 10 울트라 화면이 가장 넓다. 그리고 베스트 컴팩트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미니. 형 안녕. 안녕. 박사광이 어서 오고. 어떻게 알고 봤노? 어떻게 알고 봤냐고? 나는 웬만한 유튜버들 다 알아. 전 세계 유튜버를 다 알아.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봐서 진짜. 베스트 카메라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12 프로 맥스. 베스트 가성비 폰 구글 픽셀. 엄청 싸나 보대. 그 봐봐. 베스트 디자인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스마트폰 이게 디자인 스마트폰은 이게 1등이란 얘기. 삼성이. 베스트 배터리 아수스 로그 폰 3. 올해 가장 진보된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Z 폴드 2. 기가 막히네. 난 죽을 때까지 아이폰 쓸 일은 없을 것 같아 얘들아. 갤럭시가 편해. 근데 BJ들 봐도 다 아이폰 쓰긴 하는데 왜 쓰는지 모르겠다. 나 스마트폰 나 처음 시작한 게 나도 아이폰이긴 한데 아이폰 3, 아이폰 4S, 아이폰 4 이렇게 세 개 썼었거든. 쓰다가 갤럭시 노트로 딱 넘어갔거든. 신세계야. 너무 좋아. 편해. 그래갖고 쓰게 되는 건데. 맞아 노트 4였어. 갑자기 노트 4 쓰니까 엄청 좋더라고. 양 휴대폰 개치야 자기 원하는 거 사면 돼. 그건 맞지. 너 먹을까지도 고르고 있냐? 아씨. 노트 한번 쓰면 평생 못 빠져나오. 어떻게 내 입맛을 맞출지? 내 입맛에 가장 지금 잘 맞는 거는. 형님 시키시는. 아니? 네가 사주는 밥이야. 노트야 욕 한 바가지 해봐라. 나 밥 한번 사주라 알표야. 왜 표정이 썩냐? 나 밥 한 번만 사줘 랄프야. 아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영어떼기님께 300개를 나이 나이튜 나이튜 츄르. 벼룩이 간을 빼먹는데. 야야야 내가 시킬게. 장난으로 한 말이야. 장난으로 한 말이야. 왜 그래 왜 이래. 나 랄프가 그래도 마음이 넓은 게 한 번씩 커피는 사줘. 이번에 그 만만형 집에 가서 형은 폴드 2 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 형이 쥐고 있으면 어울릴 듯. 그래 나도 폴드 2 사야겠다. 그 랄프가 이번에 만만형 그 거기 갔다 왔잖아. 만만형이 또 수고비로 10만원씩 줬대. 그렇게 해가지고 랄프 10만원 딱 받아왔는데 그걸로 랄프 등골 커피 사왔어 집에 올 때. 그래서 야 뭐냐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형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먹었지. 백다방을 시킨 거야. 맛있게 잘 먹었지. 뭐 먹을 거냐면 오늘은 좀 육회가 좀 땡기네. 육회 먹는 거 어때? 화면에 나올 때도 육회가 난 좋을 것 같아.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건 좀 이해해 줘. 그 내가 뭐 좀 바꿨거든 이번에 장비를. 오줌 매려가 또 100개 고맙다. 육회로 검색할게. 육회. 주문 많은 순. 여기가 맛집 랭킹 1위로구만. 좋아. 와 육회 아무지다. 육사심이 엄청 비싸네. 29,000원. 에이 이거 하나 먹지 뭐. 이거랑
육사심이랑 육회랑 시켜야겠다. 한 끼에 4만 원을 태워? 미친놈 아니냐고 이거. 당육회 하는 집은 없나? 당육회 하는 집은 있으면 내가 바로 진짜 인수하지. 그러니까 당육회가 너무 먹고 싶다 얘들아. 당육회가 내가 얼마 전부터 계속 당육회를 이렇게 찬양했는데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당육회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언제쯤 난 당육회를 먹어볼까? 전라도 음식이야. 육회를 쫀득쫀득하다고. 마트 가서 싱싱한 하리 하나 맛있겠네. 사와서 씹어. 여기다가 미역국 하나 추가에다가 치즈 넣고 백김치 넣고 그럼 괜찮을 듯. 한 끼에 57,800원을 태운다. 랄프랑 같이 먹으면 되지.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니 랄프야? 전라도 음식이 맛있지 마 고소하이 즉인데이. 5시간 오케이. 이거를 이응지 리뷰 이벤트. 리뷰로 뭘 준다는 거야 여기? 가만 있어봐. 아, 이벤트 음료수를 주는구나. 리뷰 남길게요. 형 3대 소울푸드가 카레 국물 닭발 당육회인가? 소울푸드는 나는 언제까지나 그거야. 홍어는 미롬도 안 먹는다던데 너는 먹을 수 있냐? 미롬도 홍어 먹어. 미롬이 홍어를 안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걔네들은 시체도 먹는데. 홍어를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 홍어가 배고플 때 먹으면 먹을만하던데. 진짜 집에 먹을 게 없었어 예전에 어렸을 때. 근데 당장 뭔가 먹고 싶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배달이 그렇게 막 저기 될 때가 아니라서 배달이라고 해봤자 나는 뭐 그 당시에 전화로 해가지고 그거 그 뭐 치킨 정도? 치킨 족발 정도인데 그 당시 그 두 개밖에 없었지. 그리고 짜장면이랑. 아, 100개 고맙다. 닉네임 뭐야? 986 영어대기 986. 너무 닉네임 매력 없어. 닉네임 좀 바꿔봐. 형 이거 팬가입 된 거야? 팬가입 된 거야. 그 닉네임을 바꿔봐 친구야. 영어대기로 돼 있는 닉네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영어로 하니 닉네임을 그렇게? 특색이 없잖아. 그 당시 그랬는데 이 집에 냉장고에 당장 열어보니까 뭔가 검은 봉다리에 이렇게 담겨있어. 못 보던 게 까서 보니까는 어우 막 쾌쾌한 냄새가 팍 나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시켰어. 그게 저기더 그게 그거더라고. 홍어더라고. 초장에다가 찍어 먹었는데 뭐 왜 먹을까 하면서 나는 그냥 고통받으면서 계속 먹어봤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홍어를 한 점을 먹었는데 뱉었거든? 왜 먹지 이거를? 근데 이 홍어에 죽고 홍어에 사는 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걸 생각하니까 없어서 못 먹는 게 홍어야 그들한테는. 그래서 이걸 왜 먹을까 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홍어를 계속 먹어봤어. 그냥 듬뿍 찍어서도 먹어보고 계속 막 씹으면서 눈 감고 막 음미를 해보니까 아 알겠더라고. 초등학교 때 이게 그 안 그 홍어만의 그 쾌쾌한 냄새가 나쁘지 않게 다가오더라고 계속 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어 먹게 되더라. 그래서 난 초등학교 때부터 해갖고 홍어를 먹었어. 찾아서 먹거나 그런 적은 없고 그냥 누가 주면은 먹고 아니면 말고. 초등학교 때 홍어 맛을 알았지. 맞아. 어렸을 때는 나 몸무게 체중 미달이었어. 나는 소아비만이 아니고 방송하면서 찐 살이기 때문에 20대부터 살이 쪄버린 거지 나는. 원래는 말랐었지 난. 구라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 JYP 오디션 볼 때만 해도 그렇게 살이 많이 뚱뚱하지가 않았었잖아. 이 새끼들은 뭐 말만 해도 코트는 모태 돼지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네 비용신들.
맞아. 초등학교 때 사진 보면 말랐었어. 고등학교 때도 그랬었어. 어. 근데 방송하면서 살이 뒤지게 찌더라. 그 뭐 내가 형 젊을 때는 잘생겼지. 지금은 늙었냐? 젊고 늙고 이게 무슨 기준이야? 나 또 젊어. 어. 내가 뭘 늙어 늙기는? 안 늙었는디? 어. 아무튼 뭐 그렇고요. 밥 오기 전까지 뭐 오늘 이슈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듀공의 아랫섬. 고맙다. 아, 그리고 날씨가 이제 좀 풀렸어. 오늘 낮에 밖에 나가본 사람들 있어? 오늘 낮에 밖에 나가서 초밥 먹으러 갔었는데 야 진짜 날씨 좋더라. 난 딱 요 정도 날씨가 좋은 것 같아. 기분 싹 좋아지더만. 어. 햇빛도 쨍쨍하면서 약간 찬바람 부는 게 이제 딱 봄이 오고 있다라는 신호가 왔어. 상당히 좋더라. 어. 창원은 비도 왔어? 아 진짜? 밖에 나가니까 좋던데? 반팔충들이 등판했다고? 좋지. 어. 봄 되면 이제 슬슬 연애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어? 봄 되면은 슬슬 연애 한번 시작해봐야지. 봄 되면 여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나도 여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쿨타임 돌았다고? 이미 하고 있잖아. 누구랑? 뭔 소리야? 풀영상에 그런 댓글 있더라. 다혜랑 지금 이미 사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개소리하고 있네. 어. 다혜랑은 이어질 일이 없어 얘들아. 왜 자꾸 다혜랑 자꾸 나랑 엮어. 어. 걔는 게임 친구지 여자로서는 아니야. 어. 왜냐면 일단 짜장면 발음이 안 돼. 다혜야. 응? 짜장면 해봐. 짜장면. 짜장면. 짜. 장. 짜. 장. 면. 짜장면. 어. 형 바로 앞전에도 휴방 길게 때릴 때 사실 이미 있었잖아. 인정. 내가 휴방을 길게 때리면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다. 어. 2주 유통기한으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 2주 동안 만났지. 방송할 때 되니까 헤어지자고 얘기했다 내가. 그만하자 이제. 어. 왜 오빠? 왜? 왜 우리 관계 끝내야 해? 미안한데 우린 좀 아닌 것 같다. 너랑 나는 2주면 끝이야. 2주 컷이야 넌. 구라고 그런 거 없었어. 어. 집에서 게임만 했어. 내 다음 이루다. 집에서 게임만 했다고. 여캠들 울리라고? 고백해서? 누구? 어, 레이더망에 들어오는 여캠이 지금 없어 얘들아.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도 좀 마음에 드는 여캠 있으면은 한번 코트콤 시즌2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없다 지금 당장. 나는 뭐가 좋냐? 나한테 관심 표현해 준 사람이 좋지. 일단 내가 좀 아니 누가 날 좋아해 얘들아. 형 근데 책상 준 거 진짜 별 뜻 없는 거 맞지? 아 유화? 유화가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채희 누나 좋던데? 그냥 내가 답장 안 했어. 유아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말 주변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오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 요청을 했는데 구원 투수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어. 그냥 답장 안 했어. 읽씹에서 읽씹.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거든. 어. 그래서 안 했어.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어, 나는 뭐 짝꿍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유아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방송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라고 책상 준 거지. 어, 그냥 그 별 뜻 없어. 그래서 나는 안 했어 그런 건. 어. 코트 형 노도방 술 먹방 여자애랑 뭐 없어?
형 학창 시절 우상이라 하네. 걔네들은 이제 철저하게 그냥 그런 그 내가 팬이 그 코트 문제를 누가 누굴 도와 코트님의 팬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진짜 철저하게 방송인으로서 BJ로서 좋았던 거고 이제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의 새벽에 그 친구들의 새벽에 내가 큰 어떤 조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야 어렸을 때. 너네도 지금 내 방송 새벽에 막 보면서 좋아하고 열광하듯이 그런 거야. 짝꾸가 도와달라 그래도 나는 안 도와줘. 똑같은 거지. 형 나 아까 영어 닉넥인데 이제 팬닉 된 거야? 팬닉 됐는데 F가 그 동그라미를 넣고 F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네. 광대 그 이상 그 이가 그 야가 아니라는 거.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니? 아까 별풍 100개 썼는데 무시다해서 생방 맨날 보는데 유 끄르지마 사랑해. 아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 윤희야. 고맙다. 나이튜 나이튜 치르 고맙습니다. 예. 그래 불편하다. 그 F에다 동그라미 넣어라. 이응하고 한자하고 육 넣으면 돼. 팬가입하는 건빵들은 했다가 뒤지는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고 팬가입을 앞으로 할 의향이다. 그러면은 팬닉을 넣어라. 그게 뭔가 내가 알아보기가 쉽긴 해. 이제 방송 자주 오고 채팅도 이제 좀 하다 하는데 이 형이 좀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팬닉을 좀 달아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봉준이 팬가입 고맙다. 팬닉 해주라. 팬닉 좀 해줘 다들. 가능? 팬가입 고맙다. 나한테 귀속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자주 보는 방송,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인은 코트다. 코트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비료 먹으리는 나 진짜 어제 엊그저께 존나 서운했다. 어저께 엊그저께 다이랑 게임하고 있을 때 내가 좀 욕처먹고 있을 텐데 그때 비료 먹으리 너 말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더라. 내가 아무리 그 당시에 극혐이었다고 할지라도 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때 너 진짜 너무 상처받아서 너 때문에 감사합니다. 큰 팬이기라. F 기호가 너무 구리다고? 그럼 어떻게 팬닉을 달아? 코트에 땡땡보단 낫잖아. 팬닉 추천 좀요. 팬닉은 두 글자 내지 세 글자? 다른 방 가서 자극적인 이야기 할 때 형 이름에 먹칠하기 싫다고. 코트 팬닉이네. 저 사람 팬닉은 왜 이렇게 팬들이 다 음흉해? 저 사람 팬들은 왜 이렇게 음흉하고 음침하고 이렇게 부정적이지?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런 애들은 하지 마. 어디 방 가서 역시 코트 팬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잖아. 그런 걸로 커피 한 잔만 더 주라. 맛있다. 아니 근데 코트 음식 주문하고 나서부터 자주 웃네. 키키키키키. 아니 그냥 웃는 건데 왜 자꾸 의미 부여해? 하루 방송 쉬었잖아. 하루 방송 쉬면은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방송에서 내가 오프닝을 길게 하는 이유도 그거야. 말이 많아 나는. 말이 너무 많아. 나 말 많아서 별로야 얘들아? 팬닉 달면 좀 족쇄 차는 느낌 들긴 해.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팬닉을 달면은 좋은 게 더 많지. 어떻게 족쇄를 찬다는 그런 족 같은 표현을 하지? 응? 뒤지고 싶어? 응? 팬닉 달아라. 좋은 말 할 때. 알았어 꺼줄게. 팬닉 달면 소속감 들어서 좋던데. 저랑 아이디 맞추실 분. 팬닉 달고 어떻게 딴빵 돌아다니냐? 왜? 팬닉 달면 딴빵 가서 패드립 치기 힘들어.
니네 좀 세다. 아, 이 새끼들 말을 너무 심하게. 너네는 말을 너무 심하게 하고, 너넨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BJ들 방 가서도 그러지 마. 급이 급행이라고? 야, 내가 뭐 요즘 막말을 뭐 했냐? 아까 신나리는 그거는 오해야, 오해. 그거는 오해야, 오해. 오해하지 마. 그거 오해야. 약발방에서 배운 거야. 약발방 요즘 안 하잖아. 나 이제 5일 뒤면은 노래 녹음하러 가거든? 28일 날 방송 켜갖고 녹음실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래 앨범 작업 하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 노래를 한번 틀어줄게. 근긋 형님 딸고 역캠들 욕하고 다니면 짜.